지구에서 유인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이곳은 바로 콩고 열대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글. 모든 것은 이 숲에서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숲은 인간에게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하는 에이즈, 에볼라, 그리고 이름 모를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 숲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야생에서 유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숲의 유목민 바카족입니다. 이동하는 길목에서 동물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바카족 한 명이 조심스레 흔적을 쫓습니다. 이들의 예리한 눈과 귀는 동물의 정체를 정확히 감지해냅니다. 고릴라입니다. 덩치가 큰 이 수컷은 바카족에게 자주 발견되는 친근한 고릴라입니다. 바카족은 녀석에게 킹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이들은 고릴라가 자신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30년 넘게 이 숲에서 살아온 킹고는 웨스턴 로랜드 고릴라입니다. 콩고강 서쪽 저지대에 사는 고릴라라는 뜻이죠. 전 세계에서 오직 이 콩고 열대림에만 고릴라가 존재합니다. 고릴라는 커다란 덩치와 인간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20세기 초, 서양의 수집가와 사냥꾼들에 의해 많은 고릴라들이 사살되거나 생포됐습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람들은 고릴라가 포악한 동물이라는 킹콩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릴라의 유일한 서식지인 콩고 군지는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 지역에 위치합니다. 콩고 공화국을 비롯해 적도 인근 6개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거대한 밀림지대는 콩고강이 만들어낸 땅입니다. 아프리카 적도의 모든 강물이 모이는 콩고강. 콩고강의 물은 다양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물을 따라 생명들이 모여들고 그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땅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사람도 이곳에선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콩고강이 바다로 흘러가기 전 잠시 머무는 곳. 남한 면적의 24배가 넘는 콩고 열대림은 지구를 숨쉬게 하는 아프리카의 마지막 허파입니다. 이 빽빽한 숲은 고릴라를 비롯한 초식동물에겐 풍부한 먹이와 안전한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킹고와 같은 수컷 고릴라는 반경 15km를 자신의 영역으로 가집니다. 충분한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킹고의 영역에서 다른 고릴라들이 발견됩니다. 아직 어린 고릴라들입니다. 킹고의 새끼들이죠. 고릴라는 등에 은색털이나 실버백이라 불리는 우두머리 수컷을 중심으로 여러 암컷과 새끼들 10여 마리가 한 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킹고는 부인 넷과 자식 셋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낳으면 5년 동안 짝짓기를 하지 않고 양육에만 전념합니다. 몸무게가 200kg이 넘는 실버백 킹고의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70살 노인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누워서 휴식을 취합니다. 한 돌이 갓 지난 막내 고릴라가 형들과 장난이 한창입니다. 장난이 과격해지자 막내의 엄마가 나섭니다. 고릴라들은 본능적으로 나무를 탑니다. 대부분의 먹을거리가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가장인 킹고는 옆에서 기다립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킹고가 가족들을 부릅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수컷 고릴라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어두운 밤을 보낼지 아버지 수컷이 정합니다. 콩고 열대림은 유전적으로 인류와 가장 가까운 세 종류의 유인원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은 콩고강을 중심으로 서식지가 나뉩니다.
강을 중심으로 웨스턴, 이스턴 로랜드 고릴라가 있고 강 동남쪽엔 또 다른 유인원 보노보가 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구상에 마녀 마리밖에 남지 않은 보노보가 인간과 가장 흡사한 유인원이라고 말합니다. 보노보는 피그미 침팬치라고도 불립니다. 보노보는 아주 사교적이고 온화한 동물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 관계도 좋습니다. 새끼 보노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어미와 함께 생활합니다. 헤엄치기를 좋아하고 수초를 즐겨 먹는 보노보는 물 가까이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보노보는 감정에 매우 솔직한 유인원입니다. 다툼이 생기려고 하면 이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감정을 풉니다. 바로 짝짓기 행위를 하는 것이죠. 보노보들에게 이 행위는 일종의 악수와도 같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 놀이처럼 짝짓기 행위를 합니다. 나이와 성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유일하게 금기시되는 사이는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보노보 사회의 평화는 이렇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인원들이 사는 콩고 열대림엔 숲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숲 한가운데 나무가 없는 공터가 발견됩니다. 바이라 불리는 이곳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이의 아침을 깨우는 것은 그레이트 앵무새입니다. 바이에선 많은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햇빛 아래서 자라는 신선한 풀과 물이 숲속 동물들을 불러 모읍니다. 물수리도 물고기를 찾아 이곳까지 날아왔습니다. 콩고 열대림에만 사는 숲 코끼리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공간도 바로 바위입니다. 건기가 되면 숲 코끼리들은 하루 종일 이곳에서 지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온 녀석도 있습니다. 바위의 물과 흙에는 코끼리들에게 필요한 염분과 칼슘, 미네랄 등이 풍부합니다.
바위는 숲 코끼리가 짝을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번식에 성공하면 암컷 혼자 새끼를 낳아 키웁니다. 10마리 이상 무리를 짓는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와 달리 숲 코끼리는 어미와 새끼 한두 마리만 같이 다닙니다. 코끼리 수컷들은 짝을 찾는 과정에서 종종 힘겨루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릴라들은 숲에 넘는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 바위를 찾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풀뿌리를 씻어서 먹는다는 점입니다. 고릴라들은 사람처럼 손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바위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 고릴라들이 자신들의 집인 숲으로 돌아갑니다. 킹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 덩치를 유지하자면 고릴라들은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다 큰 수컷 고릴라의 경우 하루 먹는 양이 10kg 정도입니다. 킹고는 유난히 식탐이 많습니다. 아들 쿠슈도 아빠와 같은 풀을 먹기 위해 접근합니다. 그러나 자식이라도 먹을 것을 넘보는 것은 용납 못합니다. 새끼들은 다른 먹이를 찾아야 합니다. 콩고 열대리면 먹을거리가 풍부합니다. 수백 가지의 과일과 식물들이 모두 고릴라의 먹이가 됩니다. 먹고 자는 게 대부분의 일과인 고릴라. 쿠슈가 나무에 올라가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고릴라는 밤잠 외에도 하루 두 번 정도 낮잠을 잡니다. 고릴라들이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은 숲 바닥에 위험한 동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군대 개미입니다. 수십만 마리씩 떼로 뭉쳐다니는 녀석들은 무엇이든 한 번 물면 놓질 않습니다. 이제 달콤한 낮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킹고가 가족을 부릅니다. 고릴라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어떤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지
어디에 먹을거리가 있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킹고가 가족들을 이끈 곳은 흰 개미집이 있는 곳입니다. 초식동물인 고릴라가 유일하게 먹는 동물성 먹이는 흰 개미입니다. 흰 개미를 통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엄마, 아빠의 먹는 모습을 통해 새끼들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터득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 콩고 열대림을 잠시 떠나는 자도 있습니다. 날개 길이 1m에 달하는 거대 박쥐인 과일 박쥐입니다. 콩고 열대림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과일 박쥐들이 물과 먹이를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고 다시 먼 비행을 통해 열대림으로 돌아옵니다. 콩고 열대림의 많은 동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 살아가는 반면 고릴라는 자신의 영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콩고강 저지대 숲엔 로랜드 고릴라가, 동쪽 산악지대엔 희귀한 마운틴 고릴라가 삽니다. 마운틴 고릴라가 사는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는 화산지대입니다. 니라공고산은 지금도 화산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입니다. 산 정상 분화구에선 용암이 끓어오릅니다. 니라 공고산은 지난 2002년에 폭발해 45명의 사망자와 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냈습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이곳엔 아프리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비룬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면 남지 않은 마운틴 고릴라의 서식지입니다. 마운틴 고릴라는 해발 3,000m가 넘는 산악지대에서 살아갑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800여 마리의 마운틴 고릴라가 있는데 그중 절반이 이곳 비룬가 국립공원에서 서식합니다. 마운틴 고릴라는 로랜드 고릴라와 생김새가 조금 다릅니다. 정수리가 솟아있고 코가 작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털이 검고 긴 것이 특징입니다. 수컷 실버백 고릴라를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로랜드 고릴라와 같습니다. 이들 역시 초식동물로
쐐기, 풀, 죽순 등을 주로 먹습니다. 여기에 마운틴 고릴라는 나무 껍질도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이빨과 턱이 잘 발달돼 있죠. 단단한 송곳니를 이용해 나뭇가지를 뜯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곳곳에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마운틴 고릴라의 식사 흔적입니다. 마운틴 고릴라는 서식지 감소, 밀렵, 내전 등의 영향으로 멸종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비룬가 국립공원은 마운틴 고릴라들의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고릴라가 사는 산 아래에는 사람들이 밭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고릴라들이 옥수수밭까지 내려와 밭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비룬가 국립공원은 특별한 무덤이 있습니다. 고릴라들의 공동 묘지입니다. 고릴라는 인간과 닮은 유인원이라는 점 때문에 고가에 거래되면서 밀렵꾼들이 노리는 사냥감이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한 가족이 몰살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콩고강 서쪽에 위치한 레지올 루나 보호구역. 이곳은 과거 고릴라들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렵과 전쟁 등으로 고릴라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곳은 사람들에 의해 다시 고릴라들이 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 만든 고릴라 고아원에는 새끼 고릴라 4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 밀렵으로 어미를 잃은 고아들입니다. 처음엔 어미 없는 이 낯선 곳에서 새끼 고릴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고릴라 고아원이 생긴 건 10년 전입니다. 캐서린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고릴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릴라들은 캐서린을 엄마로 여깁니다. 고릴라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캐서린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구아원에서 자라 7살이 되면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석 달 전에 방사된 탕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탕가는 두 살 때 고아원에 들어와 캐서린의 손에서 지금껏 자랐습니다. 이제 짝을 만나 가족을 이룰 나이지만 아직도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합니다. 고릴라도 사람처럼 각자 성격이나 성향이 다릅니다. 암컷인 탕가는 유난히 소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입니다. 탕가는 캐서린의 뒤만 졸졸 쫓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고릴라들은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의사인 버지니아는 고릴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수의사는 매주 한 번씩 고아원을 찾아 고릴라들의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어린 고릴라들이 수의사의 방문에 더욱 신이 났습니다. 3살이 넘은 수컷 고릴라 로케토는 생후 17개월 때 밀렵꾼의 집에서 구조됐습니다. What's that? When he was found, he was tied with a rope here on the hip. He had a really deep wound, infected and really horrible. And he was tied for a long time without giving him food or water. 사람에게 험한 일을 당해 고아원까지 왔지만 활달한 성격의 로케토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고릴라 고아원에서 성장해 야생에서 가족을 이룬 고릴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사된 고릴라는 17마리. 이들이 가족을 이루어 야생에서 10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성인으로 자라 실버백이 된 고릴라는 행동이나 습성에서 야생에서 자란 고릴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생의 고릴라는
표범을 한 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고릴라들의 서식지인 콩고 열대림은 벌목으로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50년 내 열대림이 3분의 1로 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밀렵입니다. 고릴라 보호구역 내에서도 밀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릴라가 다니는 길목에서도 종종 올무가 발견됩니다. 여기에 발이 걸리면 어떤 동물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석 달 전 새끼를 낳은 이 암컷 고릴라는 오른손이 없습니다. 올무에 잘린 것입니다. 손 대신 발을 사용하는 법을 스스로 깨쳤습니다.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고릴라의 DNA는 인간과 98% 동일합니다. 그러나 고릴라의 유일한 천적은 바로 인간입니다. 열대림에는 예고 없이 폭우가 쏟아집니다. 고릴라들에게는 지루한 시간이죠. 친구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립니다. 날이 개자마자 새끼 고릴라 쿠슈는 나무에 오릅니다. 언제나처럼 가장인 킹고는 가족 옆에서 대기합니다. 한창 장난이 심할 시기, 쿠슈는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먹성도 좋아 열매의 나뭇잎을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배가 부르자 쿠슈가 잠을 청합니다. 킹고가 가족들을 부릅니다.
단잠에서 깨어난 쿠슈. 가족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습니다. 목청 높여 엄마를 부르지만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정글에서 혼자 살아가기에 쿠슈는 아직 어립니다. 아기 고릴라 쿠슈는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넓은 콩고 열다림 지역을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바카조. 반나절 넘게 걸어서 이동한 끝에 정착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털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집을 지을 재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전적으로 여자들의 몫입니다. 잘 휘어지는 어린 나무를 땅에 박아 둥근 돔 형태로 골격을 세웁니다. 뼈대가 갖춰지면 궁구라고 불리는 큰 나뭇잎으로 집 전체를 덮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 궁구를 빼곡히 꽂으면 집 짓는 작업은 끝입니다. 집을 짓고 마을이 꾸려지면 바하카족 사람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숲의 혼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큰 잎사귀를 뒤집어 쓴 숲의 혼이 등장하면 마을 사람들은 큰 노래소리와 춤으로 환영합니다. 축제는 밤 늦도록 계속됩니다. 신명을 다 바쳐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 바카인들의 춤사위 노랫자락 속에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로운 삶의 터전인 숲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10여만 마리의 웨스턴 로랜드 고릴라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콩고 열대림. 킹고 가족은 여전히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잠시 떨어졌던 쿠슈도 보입니다. 고릴라들은 새끼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쿠슈는 여전히 장난이 심합니다.
친구 가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킹고의 숲이 아들 쿠슈의 숲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